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을 권면해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준비된 것이 인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은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풍성한 헌금이 우리를 통해 전달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할 것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이 봉사의 직무는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해 더욱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제목은 내가 드린 작은 것 이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내가 드린 작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이전에 오늘 9장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 9장 그 이전에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아야 하는데요. 8장부터 오늘 본문의 그 바로 전까지의 절 내용을 보면 심한 기근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헌금에 대해서 구제 헌금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의 주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쏟고 나누고 구제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사도 바울은 강조해서 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면서 이 헌금의 이 구제의 이 나눔에 대해서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더욱더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쭉 고린도서 내용들을 봤을 때 바울은 앞장의 내용에 봤듯이 많은 그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그들 안의 음행의 모습들 그리고 거짓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고린도후서 속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은 편지로서 그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책망하는 일 이 말을 했었지만 그 사도 바울 안에 그 고린도 교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무너졌다고 표현하거나 그 고린도 교회 교회와 교인들을 향한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있었던 고린도 교회인 건 사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절에 오늘 9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를 섬기는 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분에게 더 이상 쓸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1절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중심과 그들이 주님을 향한 그 열정적인 그 마음을 인정한다라는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게도냐 그 교회와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회를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자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그 예루살렘의 교회를 이미 1년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구제에 대한 나눔에 대한 이 헌금을 1년 전부터 준비했다라고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교회를 자랑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자랑은
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의 열심이 많은 사람을 분발하게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그 고린도 교회의 열심과 준비가 마게도냐 교회 그 교인들에게 신선한 자극제가 되어서 선한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는 그 의미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쭉 오늘 본문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풀어가는 이 모든 것은 구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그것을 넘어서서 단지 물질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의 그 모든 것, 물질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시간도 될 수 있고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갈고 닦은 재능도 될 수 있고요. 내 마음 이 등등 하나님께 올바로 드려지고 올바로 쓰려지기 위함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편지의 내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을 시작으로 9절 상반절까지는 구제 헌금에 대한 권면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무리되고 오늘 읽은 우리가 오늘 나눌 본문부터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유익과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로 드렸을 때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고 어떠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헌금에 대해서 구제 헌금 나눔에 대해서 얘기한 것에 이것을 가지고 단지 물질로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으로 좀 확대를 해서 묵상을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재능이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고 내 마음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좀 확대시켜서 그 마음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리고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그리고 7절 이렇게 나눠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을 권면해 여러분에게 먼저 가서 여러분이 전에 약속한 헌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준비된 것이 인색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한 것이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하되 아까워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것이 억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나의 그 모든 것이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5절 그리고 5절에서 나오는 인색함 그리고 7절에서 나오는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두 단어는 같은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공통의 단어인 에크리페스라는 단어인데 근심, 슬픔을 이야기하고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인색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나의 모든 것 그것이 물질이든요 말씀드렸듯이 시간이든 재능이든 하나님께 그 드리는 것이 아깝다고 여겨지고 낭비라고 여겨지기에 내 마음이 어떻다라는 겁니까?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드리는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짜증이 나고 슬픈 겁니다. 내가 드리는 물질이 아깝기 때문에 억지로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근심이 있다. 이것을 인색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가장 그렇다면 중요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내가 여러분 무엇을 드리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가 이런 외적인 양의 가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의 드림이 사람의 눈에 인정받기 위함도 아니고요. 어떤 외적인 강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는가 그리고 하나님께 그 드림이 너무 기쁨이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게 너무나 기뻐서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께 드린 시간이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내 사생활을 잠깐 뒤로 하고 친구들과의 약간 모임 잠깐 뒤로 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 이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낭비라고 여겨지지도 않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께 더 드리지 못해서 내 마음이 안타까운 것, 드리는 모든 순간을 철저히 준비해서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온전히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의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돼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드리는 자, 물질을 드리는 우리, 나의 재능, 나의 마음, 나의 중심,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그분 받으시겠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온전히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기쁨으로 드리고 있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혹시라도 아까워하지는 않는지, 이 시간이 낭비라고 여겨지지는 않는지, 내가 신앙의 연수와 훈련받은 내용들을 기억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훈련받았기에, 이전에 받았던 은혜의 경험이 있기에 이것은 이렇게 드려야 하는 것이니까 라는 그 기억 때문에, 그 교육의 기억 때문에 드릴 때도 있단 말이죠. 그것도 아니고, 그리고 남들의 눈이 있기에, 남들 내가 리더이고 때로는 내가 열심히 있는 사람인데 나를 보는 그 나의 눈빛들이 있으니까 내가 드리는 것,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기쁨으로 드린다고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구제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 강조했지만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이 점에 대해서 더욱더 사도 바울은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3절, 4절 말씀에 디도와 이름이 소개되지 않는 두 형제가 있는데 이들을 고린도 교회에 미리 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킴으로 미리 준비된 자발적인 구제 헌금을 준비시켜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기에 무엇을 내가 얼만큼 드리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깝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더 담기 위해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기쁨으로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쁨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는 여러분으로 하여금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해서 모든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기록되기를 그가 흩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셨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도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8절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고린도 교회와 그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넘쳐납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그 이전에 8장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 마게도냐 교인들이 어떻게 헌금했고 어떻게 마음을 드렸고 어떻게 시간을 드렸는지를 증거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는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넘쳤고 극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넘치는 헌금을 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는데 그들은 힘 닿는 대로 했을 뿐 아니라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했습니다.
그들은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자신을 먼저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도 헌신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회의 그리고 교인들의 하나님께 대한 드림의 열정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에는 절대로 많이 할 수 없고 최선을 다할 수 없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쁨으로 어떻게 헌금했다고요? 힘에 부치도록 자진해서 드렸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그 교인들이 극심한 가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여러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부어주고 계시고 지금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의 이전의 삶의 그 경험과 우리들의 상식과 우리들의 이성과 우리들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은 그래서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고백하냐면 그 은혜면 족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어. 근데 그 가진 것이 없는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드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 가치 있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넉넉하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넉넉하다는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 외부적인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완전한 상태, 완벽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넉넉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은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분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미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 은혜의 영향력 아래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고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날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여러분 알고 있다면 날마다 그리고 오늘도 이곳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내가 여전히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이 그리고 내 시간이 나의 재능으로 인한 헌신을 기쁘게 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내가 알기에 여러분 드릴수록 기쁜 것입니다. 그분께 시간을 헌신할수록 기쁜 것입니다.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가끔은 세상에서 이것 때문에 손해볼지라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나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때문에요?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를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어찌 보면 나의 그 작은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열매로 나타나는지 이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우리 9장 10절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사람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심을 씨를 주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에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풍성한 헌금이 우리를 통해 전달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할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나의 작은 것이 하나님의 큰 열매로 나타남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설명하냐면 씨앗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씨앗의 능력은 무한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리고 겉모습으로 본 씨앗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작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씨도 있죠.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씨도 있습니다.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작은 것이 씨앗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것, 어떻게 보면 연약해 보일 수 있는 이 씨앗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무한한 잠재력을 보지 못해서 땅에 심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잠재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땐 작을지언정, 연약해 보일지언정 이것을 땅에 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이름 없는 한 소년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땐 작은 것,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걸 축복하시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모두 잘 알듯이 5천명이 먹고도 남았고 12광줄이나 남았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잘것없고 정말 연약해 보이는데 우리에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도록 주신 씨앗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물질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일 수 있습니다. 재능과 내가 훈련된 은사일 수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일 수도 있고요, 나의 성품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각자에게 허락된 씨앗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씨앗은 그냥 버려지고 먹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땅에 흩어져서 뿌려지고 땅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심겨져야만 그 씨앗의 잠재력이 드러나서 이 땅에 수십 배, 수백 배의 수확과 축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의 열매는 단지 내가 먹는 것에 그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에게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린 모든 사람이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드러난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것은 단순히 그냥 드리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드려서도 안 되고요, 내 위치와 내가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심는 씨앗과 같습니다. 내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의 만족을 포기하고 조금이라도 나누어서 드리는 그 물질이, 내가 삶의 이유로 정말 바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으로 분류해서 드린 나의 시간이, 내 노력으로 갈고 닦아 훈련으로 완성된 나의 재능, 이 재능, 그 은사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드리는 나의 여러분 섬김이, 그 모든 것이 작지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씨앗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씨앗이 땅에 심겨짐으로 몇백 배에 되는 풍성한 열매가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필요한 모든 곳에 그 열매는 전달될 것이고, 여러분 그 열매를 맛본 많은 자들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시간이 꽤 흐른 영상입니다. 저는 예전에 한 영상을 통해서 너무나 가진 것 없고 연약하지만 한 사람에게 있는 그 어찌 보면 재능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작은 재능, 그 도구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마음을, 재능을 통해서 귀한 마음을 이 땅 가운데 타국에 떨어져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서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사랑이 전해지는 한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영상을 함께 보신 후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배달을 해볼까 했어요. 근데 새벽 기도가 몇 시입니까? 5시잖아요. 이 겹쳐요. 폐지를 주우러 다녀볼까 했는데 이 꼬부랑 할머니들이
그거 주워서 1, 20만 원씩 벌거든요. 어려운 분들이 종이 이렇게 주워가지고. 근데 제가 다 주워서 보니 그분들 직업이 끊어져요.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 군대에 있을 때 고참 들고도 잘 닦았던 실력이 있지 않느냐. 아직도 너 오른팔이 멀쩡하지 않느냐. 구두 닦기 해라. 케냐에 에릭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게 흑인인데 너는 제2의 정치가 오바마처럼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저는 20년 후에가 기대가 돼요. 처음부터 증세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아내가 이제 구두를 좀 닦다가 몇 개월 닦았어요 저는. 근데 지금도 전화 오면 가서 닦아주고 2,000원 들고 너무 신나요. 포로, nice to meet you. I'm a friend of your sponsor. 여기 보면 김정아 본장님이라고 나오고, so this is your sponsor, Pastor Kim. This is his church. 이니까 니제라 아토마게리아. And he always prays for you. 나 코롬바게라레 온데. Every day. He prays to God that one day in the future you will become the president of Kenya. Will you pray for your sponsor too? From now on, will you? Can you do that? Shukuru Mungu sana. Huyu sponsor yake Eric Munene kwa kutuma wageni wake kuja kumtembelea Eric Munene. Mungu ambariki na mpe moyo huo huo wa kumkumbuka sana. Na Mungu aongoze katika safari yenu. Mpike salama salamini.
네, 작은 교회에 개척교회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가진 것이 없고 많이 없고 연약해 보이는 목사님께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하실 일을 찾다가 본인이 할 수 있는 작은 재능 구두닦이를 통해서 돈을 작은 돈을 벌어 그 돈으로 타국에 있는 아이들을 후원하는 결국에는 루게릭 병이라는 그 병까지 얻게 되어서 많이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너무 기쁘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저는 이 영상 굉장히 오래된 영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의 고백을 통해 사신 고백이 그 고백을 통해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다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류게릭병이라는 그 병까지 여러분 얻게 되었는데도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오히려 그 병이 그 병으로 인해서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불신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고백은 정말 저를 부끄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 루게릭병이라는 그 병 고통 씨앗이라고 본다면 고통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마저도 하나님께 품는 순간 그 씨앗을 통해서 그 구두닦이의 그 모습을 통해서 폭발력 있는 열매가 될 것이라는 이 목사님의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그 구제와 나눔이 필요한 곳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어떠한 모양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뿌려지는 그 드려지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감사가 터져나오는 그 기적을 우리가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공급 반드시 나눠야 하고 베풀어야 되고 섬겨야 될 공급자이기 이전에 수급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공급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수급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제일 잘 나누고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제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받아본 자가, 누려본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다시 반대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주중에 영상을 이렇게 몇 개 보다가 한 영상을 봤는데 용산역 다리 밑에 홈리스 텐트촌이라고 노숙자들이 텐트촌을 이뤄서 사는 영상을 봤습니다. 다큐 영상으로 제작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는 것은 아닌데 영상 끝부분에 보면 그 홈리스 노숙하시는 분들을 가장 잘 섬기는 분들이 피로를 가장 잘 채워주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냐면 그 텐트촌 출신들이었습니다. 그 텐트 안에서 똑같은 아픔으로 거기서 함께 경험해봤던 그들이 자립을 시도해서 그 자립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서 자립한 후에 그들이 다시 텐트촌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어떤 자가 나눌 수 있냐면 받아본 자가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냐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께 다시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예배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나눠야 하는데 전해야 하는데 내 안에 채워짐이 없이 나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의 가치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옛날 찬양일 수 있지만 우리 나를 바두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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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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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우리가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경험했던 것은 여러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전에 그런 은혜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전에 그 사랑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과거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현재의 은혜이고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순간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그냥 왔다 그냥 가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늘 드렸던 예배니까 습관적으로 드려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번 주에 큐티 말씀 중에 마태복음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주최하는 왕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왕이 그 아들의 잔치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근데 그 초대에 응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초대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각자 그 생활에 나가서 딴짓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초대받은 그들 모두가 왕의 손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 초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거절하고 왜 딴짓했을까요 여러분? 그 초대에 대한 가치를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초대이고 얼마나 가치가 넘치는 초대인지 모르니까 그 초대에 응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초대했는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굴 위한 자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초대에 응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매주 굉장히 짧은 내용의 콘티나 본문을 가지고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순원들에게 예배 안내를 해드립니다. 여러분 받고 계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문구가 임노환 전도사가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쓰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짧은 안내문이지만 그 안내문을 받고 그냥 무시할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쓰셨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위한 내가 은혜 받기를 위한 나를 살리고자 위한 예수님께서 친히 나에게 쓰셨다라고 여러분 생각된다면 그 초대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가치를 아셔야 합니다. 예배에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의 은혜가 아니라 과거형으로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현재 나를 이끌어가는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다시 한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여러분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나의 작고 연약해 보이는 그 씨앗이 땅에 심겨져서 수많은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맛본 많은 자들이 나의 나눔과 구제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맛본 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그분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시간이 아버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내가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온전히 아는 아버지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다시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히즈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혹시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더 살아나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으로 함께 같이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이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둠 속에 있는, 그리고 아픔을 겪고 있는, 낙심에 있는, 쓰러져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나는 사람이 있으면 이름을 불러가며 여러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많은 사역으로 피곤하실 수 있고 힘드실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이 목사님을 붙들어 달라고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생각나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리고 앞에서 이끄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께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예배 자리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먼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받은 은혜로 경험한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물질이든 시간이든 나의 재능이든 나의 모든 것을 기쁨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그리고 세상에 흘려보내는 아버지 우리 청년들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가치를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더욱더 경험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살아서 아버지 이 땅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해내는 우리 희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